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페이싱 페이지는 체크 해제, 페이지 사이즈는 A4, 오리엔테이션은 랜드스케이프, 마진에서 탑과 바텀을 22mm, Make all setting the same 버튼을 해제하여 Left는 28mm, Right는 28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에 안내선 교차 지점에 이동시켜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기준선 0m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X가 3mm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위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mm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줌 툴로 오른쪽 아래의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241mm 지점의 왼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 238mm의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어서 위쪽 눈금자에서 166mm 지점의 위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 163mm의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보면 상하 좌우 안쪽으로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세로선을 그린 다음 컨트롤 패널에서 L 5mm로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가로선을 그린 다음 컨트롤 패널에서 L을 5mm로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세로선을 수직의 안내선의 왼쪽에 붙도록 배치하고 가로선은 수평 안내선의 위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만들어진 가로선과 세로선을 함께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오른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셀렉션 툴로 각각 안내선에 맞게 배치합니다. 나머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에 맞게 배치합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위에 실제 크기 안내선 안쪽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리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위치함을 확인하고 X0, Y0, W241, H166mm로 입력합니다. 작업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타입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글 상자를 만듭니다. B번호로 입력한 후 문자를 블록으로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을 도둠, 폰트 사이즈를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B번호를 재단선 끝선에 맞추어 배치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신의 B번호 01.indd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시험 시 저장은 항상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작업물을 저장한 폴더에서 이 두 파일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